그래서 서현이, 우리가 문장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웠다.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문장은. 첫 번째, 뭐가 들어있는 경우? be 동사가 들어있는 경우. am, is, are가 들어있는 경우. 두 번째, 그렇죠. 하다시가 들어있어서 do인지 does인지 생각해야 하는 문장. 그다음에 세 번째, 그렇죠. 양념씨. 양념씨가 사용되면 be 동사가 필요했다면 be 동사 am, is, are였던 녀석도 be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do, does를 따져서 했던 것들도 s부터 있던 것들도 s 쓰지 않는 거뭐 이런 규칙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은 바로 만들면 보면 될것 같은데요.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I make pizza.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몇 번째 배운 문장? 어? 두 번째 배운 문장이죠, 그쵸? 근데 선생님은 양념 냄새가 나는데요. 오케이. I make pizza는 나는 피자를 만든다지 만들 수 있다가 아니죠.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는 뭐다? 오케이. 서현이가 아직 양념 냄새를 잘못 만든 것 같네요. I can make pizza죠. I can make pizza. 오케이. 그러면 너는 피자 만들 수 있니는 뭐예요? 너는 피자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pizza? 하면 묻는 말이고. 만들 거기 화면 안 나오고 있었어요? 진작 얘기를 하시지. 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pizza? 하면 되고. 그다음에 나는 만들 수 없다는 뭐예요? I can't make 하면 만들 수 없다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양념씨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왜 화가 났니? 라는 표현. 뭐 일단 뭐 차근차근 할까요? 바로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해볼까요? Why? 그 다음 뭐라고요? 응? Why are you angry?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몇 번째 배운 거? 어? 첫 번째 배운 be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죠. be 동사 들어있는 거 제일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 배웠고요. do, does 배웠고요. 세 번째 양념씨 will 하고 can 같은 양념씨 좀 있다가 배울 should 같은 것들. Why are you angry? 왜 화가 났니? 이러네요. Why are you angr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것들은 너무 새콤해요. 이게 too sour. 근데 이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되나? they죠, they. They are too sour. They are too sour죠. They are too sour. 그래서 몇 번째 배운 문장? 첫 번째 be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죠. They are too sour. 그것들은 너무 시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They are not too sour. 그것들은 너무 시니? 하고 싶으면. Are they too sour? 그 다음에 they가 뭐 대신 왔었냐? The lemons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too sour의 뜻이 뭐니까? 너무 신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떤 이란 뜻이 어떤 너무 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How are they? 또는 How are the lemons? 라고 물어보는 문장 기억나나요? How are the lemons? They are too sour. 레몬들은 어때? 너무 시어서 못 먹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sister 그렇죠 hungry 이렇게 하면 되죠 is your sister hungry 오케이 그래서 몇 번째 배웠던 문장 안 들려 당연히 이게 있으니까 첫 번째 배웠던 be 동사 들어있는 거죠 is your sister hungry 오케이 is your sister full 오케이 아 미안 배부른이네요 미안 배고픈이로 우리 둘 다 잘못 봤군요 is your sister full 있습니까? hungry의 반대말 풀이고요.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My sister 대신에 she. 뭐 your sister도 she고 my sister도 she지. 근데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 my sister. 그래서 배가 부르다면 뭐라 그러면 돼요? Yes, she is. 뒤에 full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Yes, she is full. 배부르지 않다면 No, she isn't full.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is she full? Yes, she is full. No, she isn't full. 오케이, 계속해서 그것은 제 책이에요. It is my book.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다를 만들었더니 첫 번째 배웠던 be 동사 있는 It is my book. 오케이. It is my book. 오케이, 자, it은 뭐 대신 왔었냐? 저것 대신 왔어요. 그래서 my book의 뜻은 나의 책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어울려요? 무엇과 어울리죠. 그래서 it에다 쓰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What is that? 이렇게 물어봤죠. 저거 뭐야? 내 책이야. It is my book.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거실에 있어요. We are in the living room. 우리는 거실에 있습니다. We are in the living room. 이 문장은 be 동사가 이다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있다라는 뜻도 있다 할 때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in the living room의 뜻이 뭐니까 거실에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루어요? 그렇죠 어디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Where? 그렇죠 Where are you? 됐습니까? You는 너도 되지만 너희들도 됩니다. 됐습니까? 너희들 어디 있니? Where are you? 우리는 거실에 있습니다. We are in the living room. 오케이, 12 문장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7번 문장. 우리는 그거 5시에 마실 거야. We 그다음 뭐? Are We will be drink it at 아, in 말고 at 목소리 크게 해주면 좋겠다. We will be drink at 5. 이렇게. 아, we will be drinking it at 5. 뭐 이렇게?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We. 아니, We. Will be Masuka 안수고 안 내줄게. We will be drinking it at 5. 그래서 drink는 무슨 뜻이고? 어? 마시다. drinking은? 오케이 그러면 we will be drinking 하면 우리는 마시는 중일 것이란데요
우리는 마시는 중일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는 마실 것이다인데요, 그냥. 마시다라는 게 단어가 있습니까? 마시다? 마시다라는 하다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신다는 뭐예요? 우리는 마신다. We drink. 그럼 여기다가 마실 것이다 그러면 양념 뭘 뿌려주면 되고 위를 뿌려주면 되는데 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5시에 마실 것이다는 We will be drinking it at 5.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누가? We가 뭐 한다? Will drink 무엇을? It을 언제? At 5죠. We will drink it at 5. 네? 우리는 그거 5시에 마실 것이다라는 표현은 뭐다? 5, 6, 7, 8, We will drink it at 5.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었더라? The tea 대신 왔죠. 그 다음에 at 5는 무슨 뜻이니까? 5시에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짝을 이뤄요? 언제랑 짝을 이루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봐요? 오케이.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습니까? When will we drink the tea죠? 우리는 차를 몇 시에 언제 마실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뭐였어? When will we drink the tea?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We will drink it at 5. 그래서 몇 번째 배운 문장이에요? 세 번째, 양념이 들어있는 표현이었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양념 will이 들어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